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 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주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송다영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화에서는 꽃제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지난화를 한번 봐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에스더의 탈북민센터 소장이신 이중인 선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바울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대표이신 김주한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민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군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한 후에 제가 1997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지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지내는 그 가운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가운데도 북한 선교의 비전도 이렇게 또 받게 되고 그 후로 그 사명기를 걸어가려고 좀 결단했고 그리고 그 사명기를 좀 완성하고 싶은 어떤 그런 여정 가운데서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정신 또 학부 신대원에게 졸업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한국 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 사역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이렇게 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좀 이렇게 사역을 좀 구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요즘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탈북민 전도에 대한 주제로 우리 김주한 목사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중인 선교사님 혹시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잘 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탈북민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을 캠프 사역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제 탈북민분들 대상으로 전도하시고 이렇게 회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우리 다시 물맷돌 사역의 선교회 사역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전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탈북민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세워내는 어떤 그런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참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에 있는 2,500만 명의 동포들에게는 다른 건 다 해도 복음만은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긍휼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직접 가서 복음은 못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3만 4천 명의 탈북민을 한국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탈북민들의 이 복음화율이나 또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나 예수님 믿고 또 교회 출석하고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지네요. 제가 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정정규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2001년에 탈북민 복음화 비율을 61.4%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 또 데이터는 34.7%인가 아마 그 정도. 그리고 점점 이렇게 그 탈북민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더라고요. 예, 30%면은 굉장히 높은 복음화율인데요. 참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보통 우리 그 하나원에서 보면 그 하나원 기간에 보면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런데 그쪽에서 보면 이게 기독교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이런 분들이 이게 상당히 많다고 이게 보여지는데 솔직히 또 이게 현재 이게 교회 출석 하는율은 또 현재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보통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 요즘에 그 어떤 탈북민들을 만나면 탈북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그렇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을 권고한다고 권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 들어가서 예, 좀 뭔가 이렇게 북한식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 적응이 안 돼서 실제로 출석 안 하는 어떤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탈북민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그런 퍼센티지하고 또 실제 교회를 출석하는 탈북민들이 몇 퍼센트인가 이거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저도 그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2016년 기독일보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탈북민들이 1,000명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3만 명이 넘게 왔는데 1,000명도 교회를 안 다닌다면 아 이거는 뭐 3% 정도밖에 이제 이게 믿지 않는 상황인 건데 선교지인데 우리가 북한 선교 2,500만 명한테는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3만 명도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야 이거 정말 1,000명 정도밖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그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소장님도 그렇고 김주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우리 탈북민들이 10명 중 8명은 중국에서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서 그래도 또 복음 받고 믿음 가지고 또 인도에 따라서 한국까지 와요. 그런데 실제 와서 보게 되면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한 1년을 또 돈을 따라 세상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돌아온 탕자가 됐는데 저도 이렇게 목회자길 걸다 보니까 탈북민 심리를 조금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북한의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이구나. 그게 우리 내 주변에 있고 또 제가 개척교회 때도 많이 출자하던 형제분들 자매님들 그래 목사님 이거 뭐 한국 교회도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생활 총화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서 그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주체 사상 이단 사이비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회의감 느끼고 결국 이 북한이 체제로부터 우리가 다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에서 그걸 다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자꾸 그거 비교해보고 이자 김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나오라 그러면 아, 안 나가도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처럼 이승규 사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먼저 믿은 또 먼저 깨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마음을 다독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좀 더 그런 품으로 끌어안아서 그들이 교회에 출석시키게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탈북민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도 저 같은 또 한국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탈북민들한테 전도를 할 때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 탈북민들은 우리가 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뭐 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이게 오는데 와서는 붙어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많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들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어떤 물량 공세라든가,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또 깊이 있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들은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들, 결국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니까 뭐 장로님이 이렇게 북한 선교를 일으킨다든가 어떤 교회 안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일으킨다든가 이런 쪽에서 일으키는 거는 교회 안에서 크게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본질적으로 좀 힘을 발휘를 하려면 이게 담임 목사님 북한 선교했던 맞두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인식이 좀 부족하고 좀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렇게 왔을 때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게 아닌가. 좀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교회가 물량 공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탈북민들이 교회에 오는데 어떤 뭐 돈으로서 또 지원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대부분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 보면 그냥 이렇게 물량 이렇게 뭐 돈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북한 부서를 이렇게 교역자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탈북민 성도들이 한 주에 몇 군데씩 다녀요. 몇 교회씩 다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교회를 몇 군데 다녀요? 아침에는 뭐 이렇게 한 교회 다니고, 그다음에 뭐 오후에는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다른 교회 가고. 어떤 그렇게 어떤 한 교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이렇게 거기서 신앙을 이렇게 키우지 못하고 어떤 교회에서 돈 얼마 준다 이러면 그쪽에 가고 또 그쪽에 가고 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또 뭐 또 이단들도 또 그런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탈북민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보면서 물론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와야 되는데 어떤 그런 식의 도움은 우리가 결국 물질적으로 돕고 또 탈북민 성도들의 삶을 돕고 하는 건 어떤 그들에게 신앙을 세워주기 위한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심기 위한 어떤 그런 사랑의 섬김인데, 그런 것이 이렇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긍휼 사역으로 또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뭐 꼭 탈북민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구제 사역으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교회가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 당연히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 자체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니까 그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북한 사역, 탈북민 사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여다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회심의 어떤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공률 사역, 그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그 생존에 뭐 이게 탈북민들이 땅에 와서 뭐 한국 사회 문화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을 입어야 되지만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치고 나올 어떤 힘이 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면은 출석했으니까 그냥 다 이제 돈을 준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여기 교회 가서 얼마 받고 여기 교회 가서 얼마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제일 많이 주는 이단 교회 가서도 돈을 받고 참 어려운 문제 또 전도가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도 보면 경기 인천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이 좀 더 농후하고, 물론 뭐 힘든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뭐 도와주고 교통비 같이 주는 거는 그 뭐 이렇게 쓱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대신 인천이나 경기 이남 지방에는 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내가 평택 쪽에 가 보니까
근데 실제 출산한 사람들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거기 1단지부터 4단지에 한 1,000명이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한 100명도 출산 안 하거든요. 교회 나왔다 잘 안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중국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받아들였고 신학도 배웠고 부름 받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물론 한국 교회도 우선 가장 관심 돌아야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저들을 붙들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픈 가슴을 쓰려야 되겠구나. 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한국 교회 딱 내가 사역하는 장소에 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정말 연결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꿈 도와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진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또 이제 탈북민 분들을 이제 잘 챙겨드리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이제 탈북민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어떻게 전도하시고 또 탈북민 분들이 어떻게 이제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거기다 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이렇게 탈북민들이 가게 되면 물론 물질 돕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바로 살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탈북민들 겨우 얼려서 이렇게 교회에 앉혀놓는 것도 쉽지는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보면서 야, 이것으로는 참 힘든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하던 어떤 그런 사역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 사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을 어떻게 하면 또 제대로 말씀으로 세우고 또 그래 북한 복음화를 진정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다가 지금 기도회를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회에서 시작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탈북민 집회들을 일으키라는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들을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듣으면서 이렇게 회심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세울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이게 3차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1차, 2차 그런 그 탈북민 통일 캠프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탈북민들이 이렇게 제가 그 1차, 2차 때는 제가 그 말씀 강사로 나섰거든요. 그래가지고 탈북민들한테 낮에는 좀 잘 같이 이렇게 그 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잘 놀고 이러다가 저녁에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탈북민들 같이 저도 이렇게 그 한국을 이렇게 오는 행 가운데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그 국경을 넘을 때는 정말 그 진창 구덩이에 빠져서 이런 그 할머니들을 정말 어깨에 겪고 그렇게 같이 넘어왔던 걸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왔느냐. 정말 죽을 고비를 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보다 더 엄청난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그거는 지옥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나 그곳은 빠지지 말면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다 지옥행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끝나고 이렇게 탈북민들은 그냥 어안벙벙해서 이런 말을 이때까지 어디서 못 들어봤다고 또 그런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도움받고 이런 정도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이게 내 삶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민 그 통일 캠프 가운데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그런 캠프를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천주교를 다니던 사람이
기독교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아, 내 이제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까지는 좀 내가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대했는데 아, 교회를 좀 진정으로 믿고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을 많이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영적으로 깨어내는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그 초점에 맞춰서 저는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 탈북민들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집회였네요. 우리 박정우 목사님은 또 어떻게 그러면은 회심하게 되셨나요? 예수 믿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제일 힘들 때 탄광에서 일했거든요. 가스 폭발해서 뭐 친구들이 죽어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주일날은 좀 쉬니까 저기 조선족 할머니들이 그 예배드린 장소 주일날 가면 맛있는 거 잘 준대 가자. 그래서 98년도 99년도 한 시간씩 걸어서 갔댔거든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정말 그 먹고 살기 바빠서 중국에 와서 그 사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삶의 희망과 미래가 도대체 어디 있었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제일 가슴에 꽂히는 게 내가 50년 동안 북한에 살면서 그래도 먹고 살았으니까 죄인이구나. 그게 딱 꽂히더라고. 내가 죄인이 맞다. 죄인이 맞다. 죽을 때까지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제일 정말 저한테 회심이 되고 이제 중국 위에서 한 1년 공부했나? 이제 그 체포되니까 그 다음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부터 나가요. 발 묶이고 손 묶이고 안친지 가서 조사받을 때도 그 5년 6년 동안 살때 중국말을 체계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다 줘가지고 문의하는 거 다 답변하고 그때 저는 떡 잡히면서 내가 불면 저 24명 다 잡혀 죽는다. 나만 죽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데려가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건 단동에서 이제 압록강 걸쳐 나갈 때에 정말 창문 가서 부시고 압록강에 뛰어내려야 된다. 이런 결심까지 가지면서 정말 그때 하나님 살게 계신 것 저는 정말 그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온 다음에는 이자의 김조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기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걸쳐왔는데 정말 고생해서 왔거든요. 미얀마에 가서는 밤에 이제 방군하고 정부군이 막 총질하고 전투하는데 8명이 업돼 있어요. 가면 머리 올려 총알이 막 날아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거 다 잊어먹고 아이고 자본사에 자본 돈 벌어야지. 돈 벌려 중국에 이제 보따리 상황 다니다 보니까 또 오도 터져가지고 참 아이러니하게 그 정말 그 저는 말끝마다 얘기하는 게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 목사님 또 아까 네. 이제 탈북민 분들 모아서 집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다른 종교 천주교나 불교를 믿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탈북민 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분들의 사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는지. 뭐 탈북민들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 좀 이게 상당히 이게 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불교를 믿었던 그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 이게 그 우리 캠프 전단지를 드렸어요. 이 전단지를 딱 드리니까 이 자매가 참가하겠다고 그래요. 그래 참가하는데 그 또 보니까 밑에 예배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를 다니는데 이게 불교를 다니는 사람 이런 예배를 좀 거부스러운데 혹시 뭐 안 참가해도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일단은 생각하면서 일단은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일단은 뭐 예배 안 참가해도 좋다 일단 오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왔어요. 왔는데 와서 딱 보고 아직 너무 분위기 좋은 가운데 잘 지냈는데 저녁 집회도 꼬딱 다 참가했어요. 다 참가하고 말씀을 제일 앞에서 제일 이렇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완전히 전도왕이 되었어요. 탈북민 전도왕이 되었어요. 뭐 또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조금 제가 들고 싶은 분 하나 있는데
우리 그 기도회였던 탈북민 형제가 요즘에 계속 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이 형제도 중국에서부터 일단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뭐 여러 가지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그 기도회 와서 계속 기도회를 참가하면서 이 그 형제에게 그 카메라로 이렇게 그 기도회 영상을 찍어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돈을 사비를 털어서 그 100만 원 이상 되는 카메라를 사가지고 계속 무료로 봉사하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엄청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나중에 이 형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저한테 전화로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펑 울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아 내가 아, 이 기도회에 나오다가 내가 이렇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우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러지 않았는데 그 왜 저도 왜 그 형제가 그렇게 울면서 전화하는지는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아, 이 형제가 이제야 진짜로 주님의 집에 들어왔구나. 회심이 일어났구나. 어떤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지금도 우리 탈북민 전도가 힘들다 하지만은 진정한 말씀 있는 곳에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귀한 또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언제까지 탈북민 분들끼리만 또 계실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한 민족이고 또 우리가 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탈북민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과 어떠한 것들을 하면 될지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냥 그 질문을 딱 받으면서 드는 마음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재정이나 뭐 또 물론 그런 것들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중국에서 제일 본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 중국에서 그 지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집에 이렇게 세를 맡아서 거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수시로 저기 뭐야 이 중국 공안이 이렇게 들이닥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우리를 관리를 하셨던 선교사님은 우리와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큐티하면서 열심히 또 그 선교사님들 논쟁하면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만약 이렇게 이 공부하다 이게 딱 뭐 사역장이 뭐 중공안에 이렇게 체포된다 이러면 우리는 북한에 잡혀 나가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뭐 그런 거는 싫고 딴 데서 따로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떤 아주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목사님이긴 한데 북한 전좀 이렇게 그 목사님을 뭐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분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막 그 탈북민 사역에서 엄청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대단하다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그 북한 사역에 대한 진심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신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 보고 그래서 목사님 북한 선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탈북민 여성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미 결혼을 네. 해가지고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결국 탈북민 여성하고 결혼을 했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뭐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것들보다 삶을 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있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런 다양한 문제보다는 삶을 주면 된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믿을 수 있게 이게 제일 가장 큰 전도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아,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결혼을 예, 많이 하시죠. 결혼. 송다영 장님 아직 청년이죠. 네.
북한 선교하려면은 탈북민하고 결혼을 하셔야겠네요. 좀 좋은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되게 생각지 못한 그런 그럼 그분은 정말 그 목사님은 정말 지금 결혼을 해서 하시는데 또 신기한 게 이제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막 낯가릴 때도 있고 북한에서 오셨다고 하면 약간 좀 거리감을 두는 사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의 삶을 정말 드린 거잖아요. 그분의 모습이 이제 목사님 보시기에 좀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나요?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제 사역에 뭐 북한 선교에 어떤 변화가 또 뭐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아, 뭐 물론 뭐 그 목사님의 사역을 그분은 뭐 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왔고 또 탈북민 여성하고 같이 결혼하면서 또 탈북민 애들을 또 이렇게 양자로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키우기도 하면서 물론 뭐 다양한 북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뭐 말도 듣고 이렇긴 하지만은 제가 그분의 삶을 보고 아, 난 저 사람 믿을만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남한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집사람 보고 제가 그러거든요. 야, 어디 어떤 북한 선교 뭐 선교회 어떤 그런 기도회 같은데 한번 가서 뭐 언제 한번 이렇게 그 간증 요청이 와가지고 그 한번 좀 간증을 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 나 그런 거 못한다. 근데 제가 그때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아, 당신은 말할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아무리 뭐 세계 뭐 유명한 뭐 명설교 가들보다 사라졌잖아요. 이게 이 험한 북한 남자고 사라졌잖아요. 그것 자체가 증거이고 그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아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이 개시되고 아 이런 것들이 회복이 한 사 요즘에는 우리가 보면 그 탈북민 여성하고 탈북민 남성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들은 많아요. 근데 탈북민 남성하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들은 크기 드문데 제가 결혼 이후부터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씩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또 막 묵상을 해서 뭐 유튜브 자료도 많이 남겨놓고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그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귀한 기감이 될 거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우리 주변의 남북이 어울리는 어떤 그런 무대들이 그 확장이 돼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결혼 말고는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했으니까요. 뭐가 또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 그 이중희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아주 신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에스더도 너무 사랑을 하고요. 그 정말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게 교회 안에서 시스템으로 정말 이렇게 뭔가 탈북민들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결과물이 보이지도 않고 교회 시스템에서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막 실망스러워 보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그 제 귀에는 한국 교회 안에 북한 부서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요. 근데 우리 뭐 결혼이 아니래도 진짜 진정한 헌신된 어떤 그런 모습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안 사랑하는 이게 느껴지거든요. 영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북한의 배급식처럼 돈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삶을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 그게 저희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하게 우리 탈북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회심에 큰 역할을 해준다는 중요한 말씀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게 시스템이나
그냥 저희 생각에서 나오는 뭐 방안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에서 이제 탈북민 분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게 좀 예수님의 모습이 딱 눈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오셨지. 직접 이 세상에 와주셨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정말 북한을 위해서는 저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탈북민분들을 바라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 김주한 목사님 너무나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역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은 저희 선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기도의 어떤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한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서 뜨겁게 우리 이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 기도의 힘을 입어서 이번 여름에도 이게 탈북민 통일 캠프를 2박 3일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3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3차로 준비는 이건 한 400명 정도 규모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300명 정도는 탈북민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한 100명 정도는 우리 한국 스태프들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스태프들로 이렇게 봉사해 주실 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스태프들이 한 이렇게 훈련도 좀 한 몇 번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하나님이 또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뭐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탈북민 통일 캠프의 행사도 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간사 스태프들을 많이 지원받습니다. 이게 간사님들이 월급이 없는 자원봉사인데 이런 간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우리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탈북민들이 1대1로 좀 이렇게 삶을 세워주는 그리고 또 어떤 그들이 어떤 교회에 가서 정말 잘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세워주는 어떤 그런 간사님들이 어떤 그런 사역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자원봉사 차원에서의 간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탈북민들 1대1로 정말 세워주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좀 이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했지만 이렇게 그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영적인 그 수용의 그릇을 준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운동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한국 분들 뭐 스텝 간사 분들이 많이 봉사자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목사님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이승희 목사님을 통해서도 뭐 알 수 뭐 연락 주셔도 되고 뭐 제 전화번호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010-8862-8357 이렇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아 근데 또 목사님 요새 코로나가 말썽인데 혹시 집회를 하시면서 그런 모임들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또 여쭤봅니다. 어려움이 이번에 우리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코로나인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겠냐 일단은 그런 우심도 있고 또 스텝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코로나를 그 퇴치하게 어떤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퇴치 가장 강력한 백신은 기도고 예배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신앙을 믿는데 이런 정도의 병을 가지고 이렇게 막 두려워서 못한다 이거는 주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라는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신경 쓰면서 뭐 체온 조절 그다음에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탈북민들이 예수 믿고 또 복음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이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분들, 우리가 북한에 꼭 복음의 문이 열려야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이분들이 예수 믿고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김주환 목사님 같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접하고 만나지만 한국에 와서 정말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잘 못 도와드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할 때 정말 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잘 우리가 인지해서 앞으로는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우리 탈북민들의 복음화와 또 앞으로 통일 시대에 귀한 복음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앞장서고 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같이 마칠까요? 같이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